저희가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베이 수트 세트는요, 제가 착장한 거는 베이 연말 자켓이랑 플리츠 와이드 슬랙스 제품이고요. 헤라님은 자켓만 활용하시고 슬랙스는 다른 제품으로 착용을 하셔서 자켓 활용 네. 모습도 보여드리는, 저는 이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 제가 착용한 거는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상품 목록에 선택해 보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지영님은 정말 말 그대로 셋업으로 착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플리츠 디테일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제품은 점프 스투네오 해주셨는데, 이 제품은 자켓이랑 슬랙스 투피스 제품입니다. 확실히 약간 네. 전체적으로 통일된 수트를 입었을 때 가장 네. 좋은 특징이 약간 한 벌의 점프 수트를 입은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트를 제품을 구매할 네. 때 그냥 세트 제품으로 입는 걸 많이 구매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세트 제품을 구매하시면 정말 오늘 이제 앞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31만 4천원에서 최대할인 10% 받아보시기 때문에 29만 8,300원에다가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중복 할인 쿠폰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2천원 추가 할인도 같이 받아보시면서, 거기다가 사은품 2월인 혜택까지 받아보시면서, 저희 또 사이즈 안 맞으세요? 그러면은 1회원에서 사이즈 무료 교환 혜택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혜택이 네,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 맞아요. 지금 같아요. 헤라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혜택 혜택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제품 확실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착용을 하는 건지 여쭤봐 주시는데요. 이 네. 제품은 자켓이랑 슬랙스, 단벌로도 구매 가능하시고, 세트로 구매하시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켓만 보셨을 때는, 어떻게 입는 건가요? 라고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안쪽에 히든 버튼이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히든 버튼으로 클립 버튼을 뚝뚝 눌러주시면은 전면 봤을 때 단추도 보이지 않고 별도의 여밈이 깔끔해요. 보이지 않아서 되게 깔끔해 보이는 자켓이거든요. 그리고 네. 같이 구성된 이런 플리츠 슬랙스는 전면에는 플리츠한 라인인데 백라인을 보면은 그냥 와이드한 슬랙스 라인이에요. 오, 뒷모습은 또 맞아요. 자켓의 이 뒷모습에만 플리츠가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합니다. 네, 와이드한 슬랙스 라인이어서 아까 댓글에서 골반 라인이 있는데 슬랙스 사이즈 약간 좀 널널한가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제가 가끔은 조금 너무 네.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그냥 반 사이즈 업하는 스타일인데, 이 제품은 그냥 나는 골반 라인이 있어서 기존 S 사이즈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걱정 없이, 워낙 와이드한 핏이고 너무 타이트하게 제작되어 있는 팬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S 사이즈 네.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사이즈 그냥 고민 없이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벨트는 자켓에 있는 벨트가 아니라 팬츠에 같이 구성된 슬랙 스트랩 2세트여가지고요. 나는 약간 이렇게 벨트를 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네. 저는 이렇게 한벌 세트 10% 할인 받고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수트를 좋아해요. 셋업 상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포인트 주고 싶은 날, 정말 특별한 날 입어보시기에 좋을 만한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켓에도 지금 히든 버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추가 하나 안 보이는데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본적으로 테일러드 카라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클래식한 느낌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요렇게 소매 단추는 또 여밈이 가능한 단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컬러톤 자체가 오늘 약간 올드머니로 보여드리면서 약간 고급 세련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밝은 컬러톤이 아니라 워낙 깔끔한 베이지 톤, 블랙, 그리고 은하님이 착용하신 화이트 컬러까지 진짜 워낙 베이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나 되게 무드가 왜 이렇게 차분하고 고급스러워졌지를 많이 느껴보실 수 있는 컬러 구성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베이지 컬러가 정말 예쁜 베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영님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지영님이 웜톤이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웜톤인데, 제 약간 제 무드랑 다르게 항상 저는 이런 세련된 옷을 입으면 좀 약간 잘못 입은 것 같은 무드가 가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트를 고를 때 진짜 많이 고심을 해요. 잘못 자칫 입으면은 되게 뭔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어린 친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잘 맞으면 그냥 깔끔 세련된 수트를 입었다라는 걸 많이 느껴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수트인데 약간 포인트가 들어간 수트거든요. 이 제품 약간 유니크한 무드가 살짝 있잖아요. 이렇게 플리츠 있고 완전. 자켓도 언발이고, 뒤에 봤을 때 자켓 밑단 플리츠 쭉 들어가 있고. 이거 진짜 예뻐요. 맞아요. 근데 이게 허리 라인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리 라인도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함께 누려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슬랙스 제품이랑 이 옷은 세트로 입어야 예쁠 것 같아요 해주시는 것처럼, 이 슬랙스에 있는 이투 스트랩이 진짜 약간 요긴한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벨트 세트가 지금 팬츠에 들어가 있지만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도 맞아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오늘 은하님 화사한 그런 네. 날인 것 같아요. 아, 예비 신부님들 마음을 좀 네 번 한번 네. 흔들어 보려고요. 아까 이브 드레스 고민하셨던 고객님 그쵸? 계셨던 것 같은데 요거 보고 또 고민하시겠네요. 맞아요. 수트로도 이브 드레스 대신 약간 이브 수트로 착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촬영하실 때 아예 이렇게 수트 제품으로 드레스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착용하시는 화이트 컬러고 또 라인 자체가 수트니까 이거는 화이트 컬러라도 저는 진짜 오피스 룩으로도 활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피스 룩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블랙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이 원단 자체가 광택감이 있거나 그러기보다 되게 매트해요. 네. 그래서 매트하다라는 느낌이 이 원단 받아보시면 아실 테고 일반 많은 옷들에서 막 쉽게 접해지는 라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함에서 오는 좀 차분한 느낌이 블랙에도 있고 베이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요 화이트로 오면은 우리가 화이트 중에 이런 매트하지 않고 좀 반딱반딱거리는 거 잘못 입으면 네. 조금 약간 조금 원단이 되게 약간 싸 보이고 저렴해 보이는 맞아요. 티가 날 수가 있는데 얘는 원단 자체가 화이트 하실 거면 요거는 원단 자체 좀 멋있다고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이 팬츠 제품 화이트 컬러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 비침 걱정 있나요? 이너 어떤 톤 입어야 되나요? 맞아요. 이 제품은 색깔로 다 그냥 안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감 때문에 뭐 그리고 속옷 라인이나 컬러 비칠 거 걱정 없이 좀 착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입기에도 괜찮아요. 대신 위에 자켓은 입으실 거죠. 이것만 입고 나가시지만 않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막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겠다 하는 막 이게 막 비침 있고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마 얘가 막 통기성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원단 자체가 바람 자체가 너무 통기성 훌륭해 막 습한 속건 막 이러진 않은 거든요. 매트해요. 매트하고 차분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출근룩이라든지 뭐 봄 여름 직전까지 요거 여름에는 더우실 것 같으니까는 봄까지 정말 잘 입어보실 좀 근사한 무드 나는 거 오늘 위아래 세트가가 원래 30만이 넘는데 29만 원대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님이 약간 소름 돋는 게 제가 사실 봄웜이 되고 싶은 가을밤 팬이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베이지로 가셔야겠네요. 미나님도 가을 웜톤이신가 봐요. 제가 진짜 가을 웜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베이지 컬러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팬츠 라인도 좀 보여달라고 해주셨는데 앞에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어요. 핀턱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자켓을 살짝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렇게 버튼도 자켓도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이렇게 두 개의 똑딱이 스냅 버튼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는 노출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오픈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크에 버튼에 요거를 또 가려줄 수 있게 여밈까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벨트 스트랩까지 이렇게 두 개가 간다라는 거. 그래서 앞모습도 그렇고 포켓 있고 괜찮죠. 뒷모습은 핀턱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얘가 막 엄청 와이드한 건 아닌데 앞쪽에 핀턱이 이렇게 3핀턱이 들어가 있어요. 핀턱이 3개이기 때문에 좀 멋스럽게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를 딱 어우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팬츠가 너무 네. 멋스럽더라고요. 앞쪽에 핀턱이 3개가 딱 들어가 있어서 좀 와이드한 멋스러움을 가져가면서 뒤쪽은 좀 깔끔하고 허리가 특이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자켓 열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긴 맞아. 하고요. 이게 팬츠 자체에서도 약간 트렌디한 포인트가 있고 자켓에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정적인 수트보다는 약간 좀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난 좀 센스 있는 수트 제품을 찾으셨다면은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얘는 오픈하셔도 괜찮은데 안 될 건 아닌데 잠궜을 때 이 의도한 바가 싹 나오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죠? 맞아요. 출근하실 때 딱 이 수트 셋업 입고 출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나는 이 플리츠 팬츠 라인이 조금 활용도가 낮을 것 같아 하시면 헤라님처럼 그냥 자켓만 구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블랙 슬랙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셔도 자켓에서 워낙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맞아요.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 원단이나 컬러감만 맞추셔서 그냥 가지고 계신 스커트랑 입으셔도 너무 예쁠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켓은
기장 자체가 막 길게 나오진 않았죠. 60cm군요. 그래서 막 이게 힙 라인을 막 덮어버리는 뭐 68cm, 73cm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팬츠랑만 입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장감인데 얘는 스커트랑 매치해도 충분히 예쁜 딱 그냥 스커트 위에 입는 깔끔한 이런 페미닌한 네. 자켓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라인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단 여러분들이 약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자켓 위에 하고 있는 이 스트랩은 팬츠를 구매하셨을 때 드리는 거라서 뭐 나는 자켓이랑 이 스트랩을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 하시면은 팬츠랑 같이 10% 할인 혜택 받으시고 수트 세트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 팬츠 세트 벨트거든요. 그래서 팬츠 사시면 드리는 건데 저는 팬츠에 했고 우리 모델 헬라님은 이렇게 자켓 위에다가 연출을 했고 저희 네.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시면은 자켓 위에다가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팬츠를 사셔야 스트랩이 세트로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네 번째 착장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베이언발 플리츠 싱글 자켓 수트 세트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상가 314,000원, 오늘은 298,000원대로 10% 할인된 금액 가져가실 거고 자켓만 따로 슬랙스만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켓은 171,900원 그리고 슬랙스는 126,300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스트랩은 슬랙스를 사셨을 때 같이 가져가시는 구성입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켓은 원사이즈, 슬랙스는 스몰 미디움 있는데요. 저는 원사이즈에 스몰 사이즈 착용했고 화이트 컬러 착용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가장 기본 깔끔한 컬러에서 약간 그냥 봄맞이 신상 수트, 내 옷장의 신상 수트 이런 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깔끔하면서도 여름까지 딱 안 넘어가면서 한여름 넘어가지 않으면서 딱 봄 느낌 나는 좀 매트한 질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카라가 테일러드 카라가 깔끔하면서도 약간 브이넥이 깊게 파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깊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숄더 라인의 패드 두께감 말씀해 주셨는데 얘도 과하지 않아요. 한 그냥 뭐 3mm 정도? 그냥 딱 이렇게 패드를 덧대 놓은 정도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라와 이렇게 숄더 라인 깔끔한 것만 딱 보시고 소매단에도 이렇게 버튼 포인트 들어가 있는데 조금 기장감 길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2버튼이에요. 스냅이라서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 세트 금액 제가 안내드린 것보다 더 좋은가 봐요. 282,600원. 그죠? 29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세트 가격 28만원대로 정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입고 착용하면은 혹시나 이게 좀 딥해서 조금 뭐 근무하실 때 좀 저기할 것 같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블라우스나 뭐 입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데님 헤란 모델님은 헤란 모델님은 동일하게 원사이즈의 팬츠는 다른 걸 착용하셨어요. 요게 팬츠 한번 보여드릴까요? 총장이 103cm로 나와서 160 초중 후반까지 좀 가져가실 수 있는 팬츠거든요. 그래서 기장감 때문에 헤라님은 174예요. 그러시면 기장이 너무 올라올 것 같아서 그냥 개인 다른 팬츠를 입었는데 그것도 다 구매 가능하시도록 오픈은 해드렸어요. 그래서 팬츠는 총장이 103cm로 딱 지금 169 기준으로 정말 딱 깔끔하죠. 구두 안 신어도 되는 기장감. 그래서 너무 롱한 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실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원단의 두께감도 굉장히 좀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막 얇아서 비칠 것 같은 느낌 아닌 거.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3핀 턱 있는 거. 그리고 팬츠를 사야 요 스트랩이 같이 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스트랩은 팬츠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자켓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쑥 오픈 다 된다라는 거 분리가 되고 이 두 줄 자체도 자기들끼리 묶여 있지 않아서 뭐 하나는 팬츠 하나는 자켓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 비침 만약에 뭐 빨간색 검정색 속옷을 입으셨다 그러면은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뭐 화이트나 베이지로 스킨 컬러만 맞춰주시면은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